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의 임담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스트라이커의 이제 조립 이후에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세팅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제 베타플라이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저희 헬셀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제품 지원 쪽으로 가시게 되면 스트라이커 품목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안에 뭐 스트라이커 조립 매뉴얼, 이제 마이티 조립 매뉴얼 이렇게 매뉴얼들과 함께 요 베타플라이트 다운로드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베타플라이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윈도우 64비트 인스톨러라는 파일명이 있는데 요 파일명을 눌러주시면 설치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이제 스트라이커 제품 지원에는 이제 그 다양한 FAQ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기체가 뭐 이륙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요 FAQ를 한번 네, 확인해 봐 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플라이트를 이제 설치를 완료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 컴퓨터와 기체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7, FC 같은 경우는 요 C타입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요 C타입 케이블은 이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이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C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 기체에다가 이 C타입 포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해주시면 이 기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베타플라이트와 연결이 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F7, 이제 FC의 덤프로그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지원에 F7 덤프로그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해주시면 그 메모장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데요. 베타플라이트에서 요 CLI라는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메모장을 Ctrl A 해서 전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Ctrl C로 전부 다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에서 Ctrl V를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기체의 세팅은 끝납니다. 이 스트라이커 기체에 대한 최적의 세팅을 저희가 덤프로그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셔도 기체의 세팅은 전부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계속 명령어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세팅 값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장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에러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베타플라이트 9 버전에서 세팅 값을 끌어왔었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여서 에러 메시지는 신경 안 쓰시고 이제 저장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ave라는 빨간색으로 이제 글씨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save라는 명령어를 한번 엔터를 쳐서 저장을 해주시면 베타플라이트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세팅 값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 적용이 다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드론 축구 요 스트라이커 기체에 사용되는 요 ST10이라는 조종기는 이제 아이버스 방식과 S버스 방식 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S버스 방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 조종기와 조종기의 수신기 그리고 요 베타플라이트 안에서 세 개의 세팅을 잡아줄 겁니다. 일단은 조종기의 세팅을 먼저 잡아줄 건데, 요 조종기에서 공구 모양 메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스템 쪽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아웃풋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들어가 주시면 아웃풋에 이제 시리얼을 아이버스에서 S버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조종기에 대한 S버스 수신 모드는 변경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요 수신기의 모드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요 수신기의 이제 모드를 아이버스 모드에서 S버스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에 보면은 이렇게 바인드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위에 있는 빨간색 불빛이 빠르게 깜빡이다가 한번 꺼졌다가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S버스 모드. 만약에 I버스 모드로 다시 바꾸고 싶으면 꾹 누르시게 되면은 길게 꺼진 다음에 빠르게 깜빡이는 거. 요게 I버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버스 모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S버스 모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신기의 모드도 변경이 끝이 났고, 조종기도 S버스 모드로 맞췄기 때문에 요 수신기 탭 쪽에서 이제 조종기를 인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기체는 중립값을 1500,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1000에서 2000으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조종기에서 따로 이제 서브트림과 엔드포인트를 따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펑션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와 서브트림이 있는데, 일단 엔드포인트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1번, 2번, 3번, 4번 채널만 설정을 해주실 건데, 왼쪽이 최소값의 엔드포인트, 오른쪽이 이제 최대값의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전부 다 102%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10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102%로 바뀌었다면 엔드포인트는 설정이 끝이 난 거고, 이제 다음으로 서브트림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서브트림은 -20%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널부터 4번 채널까지 전부 다 -20%로 설정을 하고서 이제 초기 화면으로 나간 다음, 이제 베타플라이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중립값이 1500으로 맞춰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값이 중립값이 안 맞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거고, 이제 베타플라이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이 1000, 자, 최대값이 이제 2000에 근접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종기와 조종기 수신기 전부 다 이 드론 축구에 맞게 세팅이 끝납니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기체에 전원을 넣어준 다음에 모터가 정상적인 번호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보고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체에 있는 프로펠러를 이제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모터를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로펠러는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베타플라이트에 보면은 모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기체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배터리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소리와 함께 전원이 인가가 됐고요. 이제 모터는 지금 여기 베타플라이트에 나와 계시는 것처럼 정면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아래가 1번 모터, 오른쪽 위에가 2번 모터, 왼쪽 아래가 3번 모터, 왼쪽 위에가 4번 모터가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드론과는 조금 다른 모터 번호이기 때문에 드론 축구에서만 쓰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정상적인 번호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 모터 테스트 모드 아밍 알림이라는 요 메시지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요 밑에 이제 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프로펠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모터 제어 아밍 및 폭주 이륙 방지 비활성 이라는 체크란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나면 요 모터 4개에 대한 슬라이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모터를 돌려볼 건데, 모터를 돌리실 때 요 슬라이드를 위로 한 번에 훅 올리게 되면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올려주시게 되면 모터가 천천히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20까지 올려서 1번 모터가 모터 번호와 알맞게 회전을 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모터가 멈춥니다. 그래서 1번 모터 정상적으로 이제 시계 방향 쪽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했고, 2번 모터도 동일하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모터도 동일하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모터도 동일하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모터의 회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왼쪽에 이제 믹서 탭 쪽에 가시면 모터 방향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모터 방향을 클릭을 하고서 이제 보시면 안전공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펠러가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체크란이 나오는데, 이걸 또 체크해 주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라는 메시지를 눌러주시면 각 프로펠러가 이제 개별적으로 모터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번 모터를 모터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1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정방향으로 바꿀지 역방향으로 바꿀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모터를 확인했는데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될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역방향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모터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모터의 방향이 바꿨는지 아까 과정과 동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터의 방향이 만약에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모터 순서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터가 각각 1번, 2번, 3번, 4번 모터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모터의 번호가 다르다면 모터의 순서 변경을 통해서 모터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터의 방향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스트라이커는 기존 이제 일반 드론처럼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기체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아밍 스위치를 따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스위치 중에 자기가 원하는 스위치를 할당을 해주시면 되는데, 베타플라이트에서 모드 탭 쪽에 들어가 주시면 암과 앵글이라는 메뉴가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옥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자동
스위치로 바꿔주신 다음에 아민키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스위치를 움직여서 요거를 이제 아밍 스위치로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동으로 되어 있던 게 옥스 4번으로 인식을 해서 이 스위치가 올리고 내릴 때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노란색 일자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쪽에 가 있으면 아밍이 안 걸리게 되는 상태고 스위치를 올려서 이 노란색 일자가 이제 노란색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옥스 4번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났으면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세팅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밍키까지 다 설정을 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왼쪽에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가속도계 교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체의 수평을 잡는 버튼이라서 요거를 평평한 이렇게 책상이나 아니면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둔 상태로 가속도계 교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체가 스스로 수평 보정과 가속도계 보정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커에 대한 세팅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모든 기체의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고서 비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체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의 이제 전원 케이블과 기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원 케이블이 서로 반대가 되게끔 배터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 이 벨크로를 통해서 배터리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크로를 채워주실 때는 최대한 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항상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주셔야 됩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주신 다음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종기의 전원과 기체의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비행할 준비는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륙이 가능한지 이 테이블 위에 기체를 올려놓고 조금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베타플라이트 세팅 프로그램에서 설정했던 아밍 스위치를 통해서 기체의 시동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제 모드 2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스로틀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아밍 스위치를 내려주게 되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리게 되면 네, 이렇게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륙을 잘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드론 축구에 사용되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기체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드론 축구에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도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스트라이커에 많이, 이 드론 축구에 많이 입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